바나나는 천연의 에너지 바입니다. 이 과일은 운동 전후에 먹기 좋은 자연 에너지 공급원입니다. 바나나는 칼륨, 비타민 B6, 비타민 C, 그리고 섬유질이 풍부해 우리의 혈압을 낮추고 심장 건강을 증진시킵니다. 바나나의 주요 효능 중 하나는 혈압 조절입니다. 바나나는 칼륨이 풍부해 소듐 배출을 도와 혈압을 안정시키는데 도움을 줍니다. 또한 바나나는 장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데 여기에 포함된 섬유질이 소화를 촉진하고 변비를 예방합니다. 비타민 B6는 신경 기능을 지원하며 비타민 C는 면역 체계를 강화시킵니다. 하지만 과도한 섭취는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. 바나나를 너무 많이 먹으면 과도한 칼륨 섭취로 인해 신장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고칼로리 과일이기 때문에 체중 증가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. 또한 일부 사람들은 바나나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. 이제 바나나를 활용한 간단한 레시피를 알려드릴게요. 바나나 스무디는 매우 쉽고 건강한 간식이 될 수 있습니다. 먼저 바나나 1개, 우유 1컵, 꿀 1큰술을 블렌더에 넣고 잘 섞습니다. 만약 좀 더 진한 맛을 원한다면 얼음을 추가해도 좋습니다. 이 간단한 레시피는 하루 동안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해주고 풍부한 영양소를 제공합니다. 아침 식사 대용으로도 운동 후 간식으로도 좋습니다. 여러분의 오늘과 내일이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. 영상을 시청하시고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